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C 일렉트로닉의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를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의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는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진정한 아날로그 BBD 사운드를 완성시킨 모델입니다. TC 일렉트로닉은 진정한 아날로그 BBD 디자인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하고 진정한 빈티지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버킷 브리게이드의 명확한 딜레이 라인과 따뜻한 사운드는 연주자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TC 일렉트로닉의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는 최대 600ms의 딜레이 타임을 제공을 하고요. 이 페달 역시 견고한 케이스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무대와 투어 등에서도 놀라운 내구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카이 서퍼와 마찬가지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TC 일렉트로닉이 가장 잘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크게 내놨다가 줄였다가 더 작게 내놨다가 또다시 뭔가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거 크게 내놓고 이 굉장히 잘하는데 왠지 이 미니 시리즈도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한국에서 제일 쌌던 시리즈긴 하지만 5만원 시리즈라고 명명했던 그 시리즈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고 미친듯이 팔려나가고 굉장히 큰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TC가 그거를 가만둘 리 없죠.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 동일한 사운드 혹은 조금 더 개선된 사운드를 담은 이 미니 시리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스위치, 딜레이의 모듈레이션을 더합니다. 뎁스, 모드 스위치를 활성화시켰을 때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딜레이,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대 600ms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을 조정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94,000원입니다. 뭐 하고 계시나요? 얘는 사야 돼요. 사이즈, 사운드, 가격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페달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 유행하는 음악의 추세에도 굉장히 잘 맞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TC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입니다. 자, 요 스피드 조금만 올려주시면요. 네. 그죠? 이 잔향.
이 TC 일렉트로닉이 생태계 교란 용도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날로그 딜레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94,000원,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아날로그 딜레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놀라운 일이지만, 물론 이제 이 중국에서 제작이 되는 미니 사이즈의 이펙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사운드도 굉장히 괜찮았고. 네. 근데 이제 TC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조금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아날로그 딜레이가 뭐 기능이 다양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날로그 딜레이. 이 버킷 브리게이드 칩을 이식한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게 피드백 줄이고 딜레이 타임 줄이고 요 정도밖에 사운드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비쌀 이유가 있냐? 물론 이제 사용된 부품들도 그렇고 개발 연구 단가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얘는 진정한 생태계 교란 중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서 모드 스위치를 올려서 저희가 모듈레이션 뎁스를 조절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 막 심하게 이렇게 왜곡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뎁스를 줘서 네, 인풋도 좀 올릴게요. 네.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 손에 통닭, 옛날 통닭 손에 쥐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골목길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 아련한 사운드. 1988 사운드. 감동적인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적당하게 믹스를 해주고 사운드를 아날로그 딜레이와 함께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드론을 보였으니까 모드에서 네? 그냥 적당히 주고요. 네? 앰프에서 앰프 리버브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네네. 앰프 리버브는 5까지 줬습니다. 네. 그리고 코러스 페달을 네. 밟고
눈에 뭐가 들어갔나. 참 감동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카이 서퍼랑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환주평은 바로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지금 당장 잊고 있었던 아날로그 페달을 다시 넣자. 이거로 드릴게요. 아날로그 페달,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 많죠. 좋은 페달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처럼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겠죠. 근데 물론 멀티 딜레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날로그 딜레이가 사실은 재밌는 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탭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원래 탭이 있는 페달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음악적인 요소라고 보면 좀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디지털 딜레이 탭이 달려 나오면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으로 되면서 박자에 맞춰서 딜레이를 찍는 게 뭔가 강박처럼 저도 된 게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굳이 딱 맞지 않더라도 그 감성적인 부분이란 게 있거든요. 그 계속 내가 치는 첫 어택과 나중에 뒤에 따라오는 이 딜레이가 살짝씩 어긋나면서 생기는 음악적인 맞아요. 감각들도 맞아요. 있어요. 앨범이든 라이브가 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음도 또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봤을 때 좋은 효과들을 많이 내는데 아날로그 페달에 관심은 있었죠. 아, 나 큰 돈 주면서 굳이 이러셨던 분들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작잖아요. 맞아요. 하나 넣으세요. 그러니까 스카이 서퍼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순간적으로 켰을 때 나는 이 효과들은 이게 디지털 장비에서는 사실은 좀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드는 생각이지만 저도 고민하다가 아날로그 페달 딜레이를 실제로 이제 넣은 게 뭐냐면 물론 요즘 플러그인 다 죽여줍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녹음할 때 하드웨어 장비로 들어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게 입자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9만 원대 이걸 살 수 있다 뭐 끝이죠. 예. 네. 뭐 하여튼 이거는 이것도 방송 나가면 뭐 얘도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바친다. 집에서 눈치 볼 필요 없는 가격이고요. 아 그렇죠. 사이즈도 그렇고 뭐 사운드 그 시절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는 사운드고 집에 갈 때 호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이런 아날로그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연주자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그 요즘 트렌드한 이제 뮤지션이고 뭐 사실 입이 너무 떠버렸는데 보이 파블로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널드한 감성 뮤직비디오를 친구들끼리 무슨 핸드폰으로 찍었는지 그 보이 파블로 치면 말도 안 되는 뮤직비디오 하나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감성들 사운드를 충분히 내줄 수 있고 그런 느낌들을 이런 아날로그 페달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추천 아티스트 보이 파블로로 좋습니다. 제가 하면서 하여튼 요거 구매하셔서 하여튼 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레트로한 감성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